안녕하세요. 수상전일 종합연습문제 9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백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지금 흙이 활로가 하나, 둘, 세 개이죠? 그러면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곳이죠? 이곳에 두면 정답이 되겠는데요. 1번에 두고요. 백 2번에 두면 다시 3번에 단수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3번에 단수, 4번에 둘때 단수를 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백쇠물로 둔 장면. 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에 단수를 치면 백이어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단수를 치면 정답이 되겠죠. 이곳에 단수를 치면 이어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쇠물로 둔 장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활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 백을 잡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1번에 먹여치고 백 2번에 둘때 다시 단수 이으면 단수치면 네, 이쪽을 단수치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정답은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입니다.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2번에 둘때 다시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곳이 1번이겠죠. 1번, 2번에 둘 때,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3번, 4번에 둘 때, 단수 치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바로 이곳에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1번, 2번에 둘 때, 단수 치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흑의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에 둘 때, 3으로 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은 안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막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에 먼저 두고요. 1번, 2번에 둘 때, 3번에 단수 치면 잡을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뒀습니다. 어떻게 뒀어야 될까요? 자, 지금은 문제가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1번에 뜨고요. 102번에 뜰때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자, 지금은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번에 뜨고요. 102번에 뜰 때, 자, 이곳에 잡으시면 되죠. 잡으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써먹은 방법이죠. 바로 이곳에 먹여치는 수가 있겠네요. 1번, 2번에 둘때 단수 치면 이어도 단수쳐서 잡을 수 있죠.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지금도 1번에 뜨면 됩니다. 1번에 뜨고요. 102번에 뜨었을 때입니다. 이때 바로 이렇게 단수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단수치고요. 잡을 때 다시 단쳐서 이 백을 잡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수를 일단 치면 되는데요. 단수를 치면 백은 이렇게 뚫 수는 없죠. 예, 그러면 이걸 잡게 되는데 그때 다시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죠. 이어도 잡으면 됩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뒀네요. 자, 어떻게 떠야 될까요? 자, 이때는 이 백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단수 치면 되겠네요. 단수 치면 잡을 때 다시 단수 치면 되죠? 단수 치면 이으면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장면입니다. 이 백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바로 이곳에 치중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정답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자, 활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바로 그냥 먹여치시지 마시고요. 바로 1번에 뜨시면 됩니다. 자, 102번에 떴을 때 그때 단수 치면 됩니다. 잡더라도 다시 먹여치면 되죠.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자, 지금은 활로가 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이런 모양의 문제 풀 때는요. 천천히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단수 치시면 돼요. 1번. 102번이면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백을 잡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1번, 2번에 둘때 단수 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활로가 세 개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땐 침착하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바로 그냥 단수 치면 되겠네요. 이곳에 1번에 단수 치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규 씨,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도 이 102점을 잡아야 되는 모양인데요. 바로 이곳에 뭐게 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1번, 2번 뜰때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지요. 지금도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죠? 자, 이럴 땐 단수 치시면 됩니다. 1번, 네, 2번에 뜰때 잡으면 되죠. 지금 이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 장면입니다. 그럼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 돌이 지금 죽길 보 직전이죠? 이럴 땐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겠네요. 1번, 네, 대기 2번에 뜰때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치면 이어도 잡을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돌을 잡아야 됩니다. 이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수 하나 치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요. 1번 뜰때 3으로 뜨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곳에 뒀습니다.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멍게 치는 수가 있죠? 이곳에 1번, 102번에 뜰때 단수 치면 이어갈 수 없겠네요. 수상전일 종합연수 문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